돈 아까워서라도 해야 돼. 나중에 시즌 뜨면은. 그때 배틀패스처럼 이렇게 그 뭐 레벨 찍고 뭐 하면은 템 주고 뭐 하는데 그때 시즌 때 한번 다시 키우려고요. 하드코어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다 뒤지면은 현타 개울 거 같은데. 캐릭이 다 날라가요. 하드코어 하면은 캐삭 캐삭. 시즌 게임은 비시즌 때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 비시즌 때 해도 의미 있죠. 일단 해보고 선행으로 일단 해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제 패치를 많이 해주겠죠. 하드코어는 죽으면 바로 티처라 하긴 축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좀 패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 지금 괜찮은 게임인데 약간 좀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패치되고 시즌 떴을 때 잘 나오겠죠 게임이. 그럼 그때 해야죠. 지금은 좀 하고 싶지가 않네. 아직까지 그래도 바이크 타는 게 더 재밌어요. 볼링도 재밌고. 볼링도 한번 배워볼까 진짜. 마이볼 딱 해가지고 이거 그 아덴가 이거 딱 차갖고 존나 잘할 것 같은데 나. 아니 솔직히 안 배웠는데 하우스볼로 어떻게 175점이 나오냐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이크 솔직히 게임은 취미라고 하기 좀 그래. 개나 소나 하는 거는 약간 형이 볼링 재능 있는 거 윤지. 개나 소나 하는 거는 약간 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으니까 게임은 취미로 안 치고 나는 게임은 도피처야. 나 항상 게임을 도피처로 이용했었던 것 같아. 방송하기 싫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괜히 게임 해갖고 잡생각 안 하려고. 아이고 아 우리 제리가 네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아유 제리가 또 천 개를.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리님. 역해시네. 코순인가요? 반갑습니다. 천 개 고마워요.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여자 팬에게 네 자릿수씩 막 받고 그러면은 마치 제가 막 남캠이 된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자존감이 올라간다. 근데 거진 나한테 풍 많이 쏘는 여자 팬들은 거의 술풍이야. 술 처먹고 쏘는 풍. 근데 우리 제리님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제정신인 것 같아요. 재은이가 어젠가 엊그저껜가 2000개 쌌잖아. 어제. 어제 물어보니까는 카톡으로 물어보니까는 술 먹었었대. 오늘 비비 안 발랐나요? 아 맞다 비비 그거 어딨냐 랄프야? 너 가지고 있냐? 차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저한테 있습니다. 아 스틱? 스틱은 차에 있고. 아 이렇게 분칠하는 거? 네. 톡톡이? 비비를 한번 해볼까요? 비비를 하고 안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 지금 얼굴에 그 뭐 로션밖에 안 발랐어요. 예. 뷰티 방송 가시죠. 오랜만에 그 저 뭐야 캐티 언니님이 선물해 준 거 요거 크림 보습 크림. 거울 떼드릴까요 거울도? 이건 얼마야? 똑같아요 3만 원. 6만 원어치 산 거야 비비를? 예. 와 화장품 개 비싸다. 여자들 꾸밈 노동하고 데이트 나가는데 내가 화장품 비싼 거 사가지고 나 이쁜 옷 입고 이렇게 데이트 나가는데 데이트 비용 당연히 남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거 약간은 이해 가네요. 예. 열고 찍고 열고 이거 이렇게 열어? 이렇게? 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꾸미래? 에이 꾸미고 나와야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것도 추천해 준 거야? 직원이? 예. 안경을 벗으시고요. 왜 이걸 샀니?
이상한데 이거? 해보세요. 어. 어? 달라지냐? 얼굴이 검버섯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 진짜 검버섯이라니 새끼야. 어떻게 발라래 이거? 찍어 이거 때리래 아니면 어떻게 하래? 찍어서 묻히고 톡톡 쳐야죠. 묻히고? 응. 야 이건 진짜 별로다. 못 대면 안 돼. 근데 형 하반이랑 위에랑 차이 한번 느껴 보세요. 캠 보고 밑에랑. 아니. 안경 안 써갖고 안 보여. 지금 안경 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만하시고 이제 확인해 봐요. 위에랑 아래랑 차이를. 오 이거 한 게 훨씬 낫네. 얼굴이 허해 보이네.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지리네. 야 여자들이 왜 화장하는지 알겠다. 아니 자꾸 때밀이 마냥 밀지 말라고요. 떡진다고. 남캠들이 왜 화장하는지 알겠다. 됐나요? 골고루 잘 펴발라졌나요? 이렇게?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CP이셨네요. 아니 상남자는 맞아요. 10게이는 꾸미면 더 나아지는데 안 꾸미는 남자들이 10게이죠. 예. 괜찮아요? 야무지구만. 비비만 발랐던 남캠대 분호.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아 맞아요? 근데 진짜 방송하기 최고의 가성비는 뭔 줄 알아요? 버튜버예요. 버튜버. 예. 대가리 떡지고 진짜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자다 있나 갖고 그냥 예. 그지같이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도 이런 조명도 필요 없어. 어. 캐릭터가 나오니까. 딸깍딸깍. 똑같은 집이네. 메뉴가 다르지. 아니 사계절 고기 시켰는데 육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상호명이 똑같아도 어 여기서 시키면 여기서 시키는 나름대로 딱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 배민이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배달비 때문인지 이용자 급감해갖고 부담스러워갖고 사람들이 안 시켜 먹으니까 요즘 배민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오늘 먹방은 저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랑 김치찌개 먹을 거예요.
키보드는 MA87이요. 요거 진짜 무선 나오면 대박 날 텐데 왜 진짜 키보드 MA87 바밀로 기계식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죠. 예. 제가 진짜 키보드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지금 1년 넘게 계속 쓰고 있는 키보드가 이거예요. 키보드 바꾸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딱 얘만한 키감이 없어. 핑크축인가? 예. 살짝만 눌러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키압을 세게 누르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 타이핑 소리 개 좋아요. 이런 느낌이라서. 아, 33 감사합니다. 할 일 없대니 고맙습니다. 갈축 아니야. 갈축 아니에요. 저는 갈축, 청축 이렇게 키감, 키압이 센 걸 싫어해요. 손가락 아파 게임하다 보면. 얘가 그 무선으로 나오면 진짜 좋을 텐데 페어링도 되고. 괴기차는 게 게임할 때 이거 뽑았다가 다시 게임 PC에다 박아야 돼가지고 그게 좀 귀찮아요. 방제 바꾸거나 그럴 때 다시 빼가지고 방제 바꾸고 다시 빼가지고 게이밍 PC에 다시 꼽아야 되니까 그거 빼면은 괜찮죠. 진짜 개잘 생겨졌네. 그럼 뭐예요? 여자가 없는데. 레오폴드는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거품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가격이. 키보드가 뭔 30만원씩에 그건 좀 아니지. 존나 투박한데. 권은비 오늘 그 뭐지? 이거 지금 뭐죠? 그 저 여름마다 인싸들 그 막 서로 물총 쏘고 그 개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였죠 그게? 흠뻑쇼? 아닌데? 워터밤. 어 맞아. 권은비가 누군지 몰랐는데 뭐 이 오늘 이거 움짤 떴는데 지금 커뮤니티마다 난리 났던데요? 예. 네. 원래 이제 워터밤 이게 이제 현아 그리고 선미 이렇게 대박 났었잖아. 권은비가 어디 그룹인지 모르겠네. 아이즈원. 아. 아이즈원이야? 아, 지금은 솔로야? 어. 난 그래도 난 카리나가 제일 좋더라. 카리나가 솔직히 저 차림새로 있었으면 오늘 그냥 대한민국 모든 이슈 한 몸에 싹 먹었을 듯. 맞지? 완전 남이 몸매잖아 카리나가. 맞지? 아니 기승전 카리나 무새네. 근데 카리나 보니까 이제 그런 움짤 같은 게 이제 커뮤니티에 한 번씩 올라와. 뭐 아이돌 이쁜 아이돌들 이렇게 뭐 대포 카메라로 찍건 약간 그런 것들 짤들 아이돌 짤들. 근데 그 중에 진짜 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올라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보다가 보면 그래서 배똥 내밀고 그 짤 있잖아. 얘는 좀 별로네 딸깍 딸깍 그거 있잖아. 약간 나 닮은 캐릭터가. 어 근데 카리나는 진짜 약간 와 진짜 예쁘다. 응.
약간 감탄하게 되는. 그러니까 스크롤을 보통 이렇게 빨빨 내려. 별로면 별로일수록 그냥 스크롤 빡빡 내리다가 진짜 별로다 그럼 바로 페이지 다운을 눌러. 이 키보드 이 버튼 있잖아. 페이지 다운 바로 눌러. 근데 카리나는 진짜 천천히 내리게 돼. 계속 보게 된다는 거지. 카리나는 신이야. 인정. 쌉 인정. 예전에 아이린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이린 어떻게 된 거야? 그 그룹은 뭐 망한 거야? 뭐야? 다음 세대 아이돌들이 나와버리니까 확 묻혀버린 느낌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아. 라이벌이었잖아 원래 트와이스랑 저 레드벨벳이랑. 근데 트와이스는 지금 일본 가가지고 난리 났다더만. 이번에 브루노마스가 우리나라 그 내한왔을 때 그 총 좌석이 5만석이었대. 근데 그 5만석을 일본 가갖고 꽉 채운대. 일본에서 트와이스 인기가 지금 미쳤다더만. 그래가지고 JYP 주가 완전 개떡상해갖고 지금 모든 기획사 중에서 하이 저 어디지? BTS 있는데? 하이브 다음이래. 어 선 먹었다. 그치. 난 트와이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왜냐면은 뭔가 되게 막 와 하면서 막 감탄스러운 이쁜 멤버는 없었던 것 같아. 좀 귀여운 느낌이 강했었지. 어. 야, 계란찜 몽글몽글한 거 봐라. 미쳤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이다. 사실 트와이스가 잘 나간 것도 있는데 다른 소속사들이 똥을 싸질러서 끝난 것도 있음. 아, 맞아? 야, 지린다 이거. 그때 먹었던 돼지갈비. 크으, 뻑뻑해 보이죠? 근데 1도 안 뻑뻑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시중에 돼지갈비는 거진 다 목살에다가 이제 그 무슨 본드지? 공업용 본드? 그거 발라갖고 이렇게 뼈에다 붙인 거예요. 아니야 식용 본드인가? 예 식용 공업용 본드 하면 좆돼지. 맞아 맞아. 먹어볼게요. 이거야. 그냥 양념이 아예 고기 자체 그냥 스며들었네. 아, 집에 청양고추 같은 거 진짜 좋을 텐데. 저는 태어나서 공연, 뭐 뮤지컬, 뭐 가수들 뭐 이렇게 콘서트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 ISTP 특인가? 남한테 별로 관심 없고 그런 게.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영화 보는 건 좋아하는데. 나는 솔직히 아이유 콘서트 티켓이 생겨 S급 좌석에. 근데 난 그것도 남한테 양도할 것 같아. 티켓팅 개빡센 그런 콘서트. 나 브루노마스 콘서트 맨 앞줄에 줘도 나는 안 봐. ISTP 트가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남한테 별로 관심 없는 거. 나 진짜 안 가. 진짜. 차라리 그 시간에 바이크 타고 말지. 아니 근데 왜 그런 데 안 갔다고 찐따라고 또 갑자기 저한테 여러 명이서 또 융단 폭격하세요? 싸대기 마렵게. 아 계란찜 존나 맛있다. 이거 리뷰 아니냐? 맞습니다. 아 지린다.
역시 리뷰는 계란찜이야. 고기 시켰을 때 최고야 최고. 완전 몽글몽글 그 잡채네. 아, 푸딩 같은 계란찜. 카리나랑 1대1 데이트권? 근데 기획사에서 그런 걸 왜 해줘? 너무 몰입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니까 일대일 데이트권 팔면 그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ISTP. 이번에 보니까 마미손이 뭐 ISTP 관련해 갖고 뭐 랩한 거 있더만. 조강일 고개사 2 나왔다던데. 이적이네, 미디어. ISTP가 존나 이기적이라고? 아 근데 나 원래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혈액형은 진짜 말도 안 된 거라고 생각해. 근데 ISTP는 과학이야. 과학인 것 같긴 해 진짜. MBTI 과학이야.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아니 게으른 건 아닌데? 내가 뭐가 게을러? 아니 내가 게을렀으면은 바이크 타겠어? 내가 즐겁고 좋은 일은 게으른 게 없는 법이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지. 뭐라고? ISTP는 별로 안 게으른다고. 별로 안 게으른 거지, 맞지? 자꾸 음해하려 드네. 아 근데 뭔가 김치찌개도 돼지고기가 한가득이고 갈비에다가 이거 돼지고기 뒷다리 후지. 목전지. 어제도 삼겹살 먹고.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배달 찍은 진짜 맛있어요. 돼지 고기 맛있더라고. 여러분들 동네 다 있는 집이야. 꼭 어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고깃집도 손님 없으니까 배달로 많이 돌렸어. 체인점 아님. 하나도 안 뻑뻑해요. 진짜 맛있어. 개부드럽고. 딱 명륜 진사갈비 딱 그 느낌이야.
어 맛있다. 김치찌개도 맛있어. 아. 몽글몽글 계란찜. 네오스야 이거 양념에다가 진짜 엄청 오랫동안 재운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양념이 안까지 싹 배어있을 수가 있나? 하나도 안 질겨요. 아 맞아요. 제가 요즘 많이 씹고 있어요. 원래 돼지들은 뭐 먹을 때 몇 번 안 씹고 그냥 목에다 넘겨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삼켜. 밥도 마셔. 마시는 느낌으로 먹는데 일부러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혀 뒷부분 있잖아. 거기로 먹구멍을 막아. 그러니까 많이 씹어요. 일부러. 이전에 잔재가 있기 때문에 혀 뒷부분 여기까지만 가도 알아서 지가 삼켜버려. 그래서 혀 뒷부분으로 목구멍을 막아서 일부러 씹는 거지.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밥 먹고. 아직도 몸무게 110kg예요. 근데 먹는 양이 좀 줄긴 했어요. 식사 시간도 완전 빨리 안 먹고 좀 배가 빨리 부르더라고. 요즘 밥 두 공기 안 먹어요. 어제도 랄프랑 삼겹살 집 가가지고 밥 한 공기 먹었어요. 갈비. 요즘은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직화구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널린 게 고깃집이야.
라면 안 먹을 거예요. 아, 뚜부. 뚜부 좋아하세요? 전 뚜부 완전 사랑합니다. 뚜부. 그러게,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뭐 내가 일본에 뭐 이틀밖에 안 있었지만은 카페가 많이 없더라. 진짜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진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번화가 가면은 다 한 손에는 커피 들고 있잖아. 두 점 야무지게. 맞아, 우리 진짜 커피 많이 먹어. 이쁜 카페가 많고 쉴 곳이 많으니까 좋지. 화장실 이용하기도 편하고 쓰레기통도 존나 많고 우리나라는. 내일 11시에 그릴레 형님이랑 합방 있습니다. 그릴레 형님 방송으로 와주세요. 이거 저 등산한대. 등산 오전 11시. 그니까 제가 오늘 좀 일찍 종료해야 되긴 해요. 등산? 좆밥이지. 생각 고맙습니다. 접접되는 거 시청자들 싫어해서 안 접접되고 있어요. 어제도 유튜브 시청자한테 욕 존나 먹었어. 오징어 먹는데 30분간 쩝쩝거린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막 발로 차고 싶다 그러던데.
아유, 잘 먹었다. 배 다 먹었다. 오, 왜 그러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왜 또 없는 근육 쓰실라 그래요? 라이프야, 밥 먹어라. 아무리 건강해지는 습관 오래 씻고 삼키고 뭐 다 좋은데. 밥 먹자마자 물 벌컥벌컥 마시는 그거는 내가 못 버리겠어. 식사하자마자 물 먹는 거 안 좋다고 했는데 나 이건 진짜 못 버리겠어. 이게 또 얼음물이거든. 이건 못 참지. 아. 질펀하게 먹었다. 아, 잘 먹었다. 뭐에 홀린 듯이 먹을 때가 가장 좋아. 뭐에 홀렸을 때가 도파민 분비가 야무지거든. 아, 1차원적인 쾌락 잘 즐겼다. 내일 교회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생각 없으신가요? 교회요? 교회... 는 죽기 전에 갈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 딱 기도 드려갖고 바로 천국 갈 거예요. 보통 고경은 예수 15년 인정. 쟤 좀 약간 이상한 애다. 눈에 좀 보이네. 고경훈? 이름도 씨발. 저 새끼 블랙 할까? 예수님 보고 씨발년이래. 미친 새끼가. 예수 벌레라는데 또? 저 새끼 차단했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왜 비하해? 미친 새끼인가? 버러지 같은 새끼. 제 랄프야 블랙해라. 병신 새끼 죄송하다고 얘기라든가 얼어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네. 빙신 같은 새끼 꺼져. 블랙해 블랙. 보통 팬 고경훈이요? 어, 보통 F 고경훈. 전두엽 망가진 새끼. 전두엽 쳐 녹은 새끼. 잘했어. 응?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잖아. 예술을 왜 욕해? 아, 근데 진짜 너런 애들은 빨리빨리 그냥 없애주는 게 맞아. 교화가 안 되는 새끼들이야. 되바라진 새끼들. 어? 담배 여깄다. 불 좀 주시겠습니까?
불이 없네요. 그냥 필게요. 무슨 건물이요? 이 양반들 뭐 방송만 하면 뭐 다 부루마블 하듯이 건물 짓고 건물 올리고 빌딩 올리고 하는 줄 아네. 건물이 어딨어요 건물이. 집에 건어물은 있어요. 어제 오징어 10마리 샀어요. 5만원 한 마리당 5천원. 아이 뭔 소리야. 뭘 유치원 건물이 있다 그래. 뭐 개소리야 그거. 누가 자꾸 부자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네. 얼굴이 복스러워서요? 피표 정조 라이브 씨. 라이브 지금 담배 피고 있어요. 담배 다 피고 나서 드릴 거예요. 제리님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들었죠? 준대요. 아 맞아 친절히 저 사람도 킥뷰 줘 랄프야. 예. 요즘 짤로 공지를 올리는데 해석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하라고 짤만 올리는데 해석을 야무지게 잘해주셨어요. 다이어트 안 해요. 제가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다이어트가 오랜만에 그 컨텐츠 할까요? 여성 전화 데이트? 예? 슬 연애 마렵네요. 예.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님 고마워요. 슬슬 드릉드릉하네요. 전자형 목소리 언제 고치지? 그러니까 여자 아니면 남자, 여자밖에 안 나오잖아 아예. 전자녀 자체밖에. 어. 몸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아, 뭐 재밌는 신작 게임 안 나오나 진짜. 종겜도 마려운데 맨날 뭐 오슈랑 미스테리랑 뭐 약발방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니 올리업 말고요. 올리업은 여러분들 펀딩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져야 올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올리업은 뭐 내일 이제 성적 찬단 끝나고 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 이거 트와이스 그냥 봐봐. 대박이잖아. 일본에서 인기 개많대. 미친거 아니야? 이거 5만석을 어떻게 채우냐. 브루노마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5만석 채웠는데. 야, 원래 레드벨벳이랑 트와이스랑 이렇게 저기였는데 2파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지, 블랙핑크까지 해서 3파전 아닌가? 어. 그랬는데 마지막은 결국 트와이스가 웃네. 블핑이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5만석을 채웠는데? 블핑이랑 동급 아님? 이 정도면? 아, 불핑이 훨씬 더 넘사다. 하긴 일본 한정 트와이스지. 7천만 차이 나요 독자 수가. 와 미쳤다. 8천만인데요.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이돌들 완전 우러러보고.